네, 다음 소식입니다. SNS나 챗GPT 등 미디어 활용에 많은 요즘 청소년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뉴스 보기 능력을 갖자는 취지로 충북교육청이 청소년 팩트체크 대회를 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가 정말 정확한 심리 검사일지 친구들과 탐구해 봅니다. 설탕과 인공 감미료 중 어떤 게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도 벌입니다. SNS와 챗GPT 등 미디어 활용이 많은 요즘, 수많은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허위 조작 정보를 판별하고 비판적 시각을 키우는 충북 청소년 팩트체크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정한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와 실험, 전문가 면담, 논문 검색 등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출처가 정확한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믿을 만한 사실인지 어떤 기관에서 나온 건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도내 초중고 37팀, 113명이 참여한 예선을 거쳐 15팀, 63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팀을 이룬 친구들과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을 직접 검증하며 무분별하게 접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웁니다. 생각보다 SNS에는 거짓 뉴스가 많아서 다 믿으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NS를 다 믿지 않고 뉴스나 그런 정보를 많이 확인해서 보도록 하기로.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하나하나 챙겨보고 진짜 이것이 옳은 것인지라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활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직접 검증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들은 허위 정보를 가려내는 안목과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을 길렀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